같이 장가보러 가는 거야. 신창 오빠. 아, 난 저 오빠, 저 민 오빠랑 좀 이렇게 해주지. 왜 맨날 이한 씨랑 나올 때마다 왜 자꾸 이한 씨예요? 저도 아저씨라거든요? 아저씨요? 너무 생각한데 아저씨라고요? 아저씨잖아요! 이거 안 보여요? 아빠 진짜. 발사이즈 몇이야, 장미야? 발사이즈 몇이야? 310. 자, 오늘 장미와 호동이를 모셨는지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주제. 씨름이 더 힘들다 대 농구가 더 힘들다. 주제 이렇게 되겠고요. 장미야, 우리 이겨야 돼. 파이팅! 장미! 안 되면 진 거, 가위바위보! 자, 뭘 하시겠어요? 씨름, 장미 씨름해. 당신에게 다 하겠습니다. 농구가 더 힘들다 대 씨름이 더 힘들다. 당신에게서 장미 냄새 나네요. 자, 준비! 시작! 씨름이 정말 저도 좋아하는 스포츠고 너무 좋아요. 너무 좋고 목소리 이상해요. 너무 재밌고 너무 좋은데 근데 결정적으로 씨름은 안 뛰어요. 아~ 씨름 선수들을 훈련할 때 얼마나 많이 뛰는지 알아? 뛰는지 알아? 씨름 선수 뛰는 거 봤어? 미안한데 그리고 중요한 거 아저씨 미안한데, 아저씨 있잖아요. 미안한데 너 왜 반말이니? 예? 어? 초면에 여고생한테 그렇게 반말해도 돼요? 씨름이 얼마나 어려 힘든지 아세요? 그건 잘 모르겠고 왜 반말하냐고. 근데요 진짜 있잖아요 장 재수없어. 장미학생 왜냐면 농구로 부상당하면 목 보호대하죠. 보호장비하죠. 씨름은 훈련하다가 부상당하더라도 보호장비 없이 경기장 나가야 돼요. 안 했어요? 너도 보호장비 찰 수 없어요. 그게 부러우면 너도 하라고. 스톱 딱 맞죠? 뭐야? 딱 맞죠? 뭐야? 51초